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면은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우리들이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나오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하면은 받고 그 다음에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100%라는 거예요. 100%.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구하면 100% 받고 찾으면 100%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면 100%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구해지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지던가요?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들겨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드렸더니 욕만 실컷 먹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의 뜻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니까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은요, 무조건 구하면은 구해지고 찾으면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땅을 하루 종일 파봐라. 거기서 돈이 나오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속담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자라가지고 떨어지길 바라는 게 그게 돈이 아니고 그냥 나무에서 그냥 달려가지고 주렁주렁 맺는 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매우 신기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찾으면은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땅을 파도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서도 돈이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요, 낚시를 해가지고요, 먼저 잡은 물고기를 엽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한 세겔의 돈이 있었습니다. 한 세겔의 돈. 이 한 세겔의 돈을 왜 필요로 했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는 유대인이 20세 이상의 성년 남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 얼마큼이냐면은 은 5.7g입니다. 5.7g. 은 5.7g이 이 반세겔이에요. 근데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넓은 바다 가운데서도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물고기를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가지고 한 세겔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세겔이라 그러니까 은 5.7g, 반세겔이 5.7g이에요. 그럼 한 세겔이면 얼마예요? 11.4g이죠. 이거밖에 주님이 안 주신다는데 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손짓해가지고 이리로 와서 같이 도우라 하니까 두 배에 가득 잠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정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다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드린다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하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바다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이 넓은 이 세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정확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랬더니만 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굉장한 부활을 얻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키가 작은 삭개오입니다. 예,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디로 갔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고 봤던 겁니다. 아 찾아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가운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 그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올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 시내가로가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눈에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는데 눈에 안 보이면 아예 그냥 안 보이니까 뭐 저 사람들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겠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되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밑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어딨나 하면서 결국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뚫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옆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안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옆에 도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옆에 그 뽕나무에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내가 안 보이는데 더 쉽게 찾아가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굳이 그 무리를 자꾸 통과해서 나의 있는 한계성 가운데 더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봐보니까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옆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쭉 보면 자기 키가 작아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거기 있는 사람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이 높아지는 비결이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나 맨날 나무 타고 다닐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그 열심, 여러분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하나하나에 있는 그 단계가 바로 그게 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게 열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좀 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안 보일 때 내 옆에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심어 놓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고집으로만 하지 말고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만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에 있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그 보화가 하늘에 쌓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놀랍게 하늘의 쌓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가보니까 집에 이렇게 지붕 있게 있는데 집에 보니까 그 안에는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냐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나에게 달라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너는 자꾸 네 것만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재료가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 것만 너무 달라지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것만 계속 챙기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달라니까 주실 수 있으나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냐면 내가 쌓아놨던 그런 것들을 절반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하가 쌓이고 그 다음에 토색한 것은 4배나 갖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금은 부하를 그렇게 그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남의 것을 갖다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나의 옆에 심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딛고 올라가라. 그래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 라는 그러한 도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 어떻게 갈지 모를 때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기쁨 가운데 가라고 찬송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찬송해 보세요. 마음이 어두울 때 찬송하면요 아주 조금 있다가 점점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마음일 때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일 때는 여러분 성공의 확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밝은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기도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능력, 그 위대한 파워, 그것은요 내가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으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찍고 마음을 찍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 찍고 나가는 자가 무조건 얻는 것이 기도예요. 예, 그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형성의 단톡방의 채널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글을 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트도 주고 좋아요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 분 두 분씩 계속해서 붙여나가서 세계적인 그러한 놀라운 교회로 놀라운 그런 단톡방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돌파는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섬긴 가운데 오늘도 그 도구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받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했을 때 성령이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물건이 형성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좋은 일이 생겼고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에 크고 작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면은 큰 문제가 해결돼요. 약하게 임하면요 약하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같이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뭐든지 그렇게 행할 때에 그때 내 삶의 윤택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람들이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고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만 일어날 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어느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때는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유가 다 있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 뜻에 맞고 하나님께 마음의 정성을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요 계속해서 더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찼을 때 그게 응답의 불로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13절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는 해결점은요 성령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모든 문제의 해결 가운데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 창녕에 우리 조용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 조용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완전 동안이고요. 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예, 잘생기셨어요. 예, 우리 견선천년 맞죠? 잘생겼죠? 잘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사랑님이 굉장히 예, 미녀이신데 우리 조용호 집사님 어우 그냥 예? 조용호 집사님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보니까 좀 많이 놀랐고 또 동안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 배가 좀 많이 나오셨어요.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이제 배에 대고서 야외 빛을 발산하고 배가 꺼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어느 순간 확 들어갔어요. 근데 조용호 집사님 배가 좀 꺼지신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 배가 꺼졌어요. 제가 배가 쑥 들어갔어요. 많이 다 들어가진 않는데 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제가 오다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뭘 좋은 걸 먹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 오다가 졸려가지고 뭘 마셨냐면 헛개차 마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피 마시고 좀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에 예? 무슨 그 뭐죠 이게 명태인가요? 그 뭐죠 그거 코다리인가? 그걸 먹었는데 그게 맛있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 콩나물하고 뭐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뭐 이상 뭐가 저거 들었나? 아, 그 고민될 정도로요. 배가 쑥 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뭐 배가 더 안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되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갔어요. 불이 오늘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갔어요. 근데 조용호 집사님 불도 조용호 집사님 배도 예수 이름 꺼질지어다 더 꺼지게 될지어다. 근데 제 배가 꺼졌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들어간다 어쨌건 제 배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이 있는 곳 가운데 그렇게 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머 얼굴이 그게 얼굴이 뭐냐면은 되게 작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유튜브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얼큰이었나 봐요. 얼큰이 막 굉장히 얼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넓적하게 나오고 얼굴이 크게 나오나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 얼굴도 길쭉하시네요. 근데 거기 여긴 동그랗게 나오죠. 제가 얼굴이 이렇게 땡그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얼굴도 작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뭐냐면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 등치 크고 막 얼굴 크고 남자다운 그런 장군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릴 때마다 그냥 얼굴이 작아가지고 맨 이상한 소리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그게 듣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주 씩씩하게 멋지게 그 다음에 용사답게 막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뭐냐면 생긴 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얼굴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아우 나도 얼굴 좀 커봤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랬더니만 그 소원이 응답이 됐어요. 누가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유튜브가 그것을 응답을 해줬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얼굴이 커 보여.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얼굴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예, 뭐가 되냐면은 예, 저게 된 거죠. 응답이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얼굴도 좀 둥글둥글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유튜브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보다 좀 더 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충격도 받았지만 야 유튜브가 이게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유튜브가 나를 착 이렇게 만들어 놓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담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 통해서 응답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이 됐을 때 뭐가냐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뭐냐면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퓨뉴마. 이게 뜻이 뭐냐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아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퓨뉴마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은 바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이 지구 전체로 볼 때 위도를 따라서 바람이 정해지는데 변서풍과 편동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류의 문제로 해서 또 정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절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경시대에서는 농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붙어줄 정도의 그러한 바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바람이 있는데요. 보니까 봄에 부는 바람을 해서 새바람, 새바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높새바람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남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그리고 또 가을에는 서풍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한이바람이라고 그러고요. 가을에 부는 바람을 줄여서 갈바람. 갈바람이 가을바람입니다. 가을바람, 갈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겨울에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냐면 뒤바람이라고 해요. 뒤바람.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해서 순수 우리말 표현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많아요.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흔들바람, 된바람, 샘바람, 큰바람, 큰샘바람, 노대바람, 왕바람, 싹들바람, 한이바람, 산마바람, 봄바람, 새바람, 그 다음에 고든바람, 석달바람, 하을바람, 디을이, 고든, 한우, 바람.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바람들이 있는데 농경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에 또 도움을 주냐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력 발전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항공기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황사 미세먼지, 그 다음에 파도에 영향을 미치고 탄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항공기가 뜨고 그 다음에 갈 때 이 바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것들이 쫙 주면은 항공기가 그냥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맞바람이 치면 항공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맞바람 피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도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뜨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풍력 발전.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있는 발전을 돌리듯 바람이 돌리면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생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들도 바람을 맞아야 그래야 잘 자랍니다. 그렇듯이 우리에 있는 영적 상태, 우리에 있는 육적인 상태 그것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사와 미세먼지도 막 옮겨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황사와 미세먼지 막 옮겨오시겠어요? 황사와 미세먼지 있는 거 다 바람 불어가지고 날려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는데 아주 큰 대양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는 늘 칩니다. 파도는 겉에만 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막 입니다. 높은 파도들이 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양을 정복하고 우리가 큰 바다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람에 있듯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람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도 여러분께서 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도가 있는데 그 탄도 총알을 쏴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람은 농사에도 큰 활력을 주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든 것 가운데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바람에 대해서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 오순절의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고 그러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방언을 말했다.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뤄가지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 다 어떻게 전도했어요. 예,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렇죠? 전도 힘들잖아요. 전도 힘든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씀 그대로 거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방언 하나로 끝냈어요. 방언 하나로 성령의 바람이 이르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니까 야 그들이 야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3천명 5천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바람이 산맥을 가릅니다. 그 바람이 봄, 가을, 겨울, 예, 여름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은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까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성령의 바람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속했다면 여러분을 휙 날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것까지 여러분들을 날리실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예, 하늘 공중 권세를 가지고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있는 몸도 호련히 변화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바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성령의 예, 성령이라는 것이 이제 피뉴마인데 피뉴마에서 여기 보니까 이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예, 이 호흡은 콧김으로 내뿜는 것에부터 헐떡이면서 쉬는 호흡까지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호흡은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제가 신앙생활과 영적 분별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영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권이 강력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숨만 쉬고 그냥 말만 하고 이렇게 해도요 거기서 성령의 파장이 팍팍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에 있는 것들이 충만하지 않고 영이 부족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호흡입니다. 성령은 호흡이라 그랬는데 숨과 같이 기체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체와 같으니까 저 천정을 뚫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체와 같다면 이 천정을 다 부수죠. 액체와 같으면 내려오다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기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걸 통과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 이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강하게 어쩔 때는 약하게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스며드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손을 통해서 안수할 때 전이가 됩니다. 말을 통해서 할 때 성령의 불이 나가고 성령의 기름붐이 나가고 그렇게 역사 숨을 쉴 때 성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느아오 피뉴마 호흡 예, 이러한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은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영권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형성은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질 때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곳간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간과 이 시공간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근데 뭐냐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담겨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있게 되면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호흡 그런 영권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게 되면요. 그 가정은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의 평강이 일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평화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평강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과 맞물려서 성령은 필요한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이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전이되는 성령. 전이된다는 건 뭐예요? 연결돼 가지고 같이 붙어서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예. 철을 녹이는 게 있어요. 철을 녹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래서 이 용광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용광로를 뭐라고 하냐면 고로라고 합니다. 고로. 예. 높을 고에 화로로자. 높은 화로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고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의 높이는요. 대개 10m에서 25m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거기에 4천 기압의 고압의 기체를 주입시킵니다. 고압의 기체. 그래가지고 그 기체를 주입시켜가지고 철을 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은 철은요. 출구선을 빠져나와가지고 아래로 모이게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용광로 고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용광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용광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한 번 불이 붙은 용광로는 껐다가 다시 붙이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용광로를 붙였는데 그게 꺼져요. 근데 그 안에 철이 만약에 안 녹은 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 용광로는 아예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있는 용광로가 녹으면서 그 철덩이가 거기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이제 이건 용광로가 아니라 빌딩만한 그런 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용광로에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를 24시간 막 불을 붙이는 24시간 끄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비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이런 때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비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검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용광로의 쇳물을 1500도까지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5개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를요. 24시간 사람이 예, 교대에 가면서 그거 계속해서 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할까요? 예, 큰 기 강 4천 기압이나 되는 높은 열로 인해 가지고 철을 갖다 녹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뭐 열의 전달을 통해서 철이 녹는 것입니다. 철이 녹는 것 열의 전달을 통해서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 성경에 보니까요. 예,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 구약에도 용광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단 위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보니까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성막 가운데 있었을 때에 거기에 보는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제단 가운데. 예, 그러니까 예, 성막에도 뭐가 있냐면 이 용광로가 있었어요. 용광로가 고로 예,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을 피해서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이것을 움직이기 전까지는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불을 피웁니다. 매일같이 불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침마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물을 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번제를 살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냐.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기쁘게 저에게 불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나라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옆에다가 떡도 놓고 그다음에 뭐 뭘 놓지 않습니까? 과일도 놓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수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저희는 추수감사 수요 예배. 제 일평생 제가 살아가면서 추수감사 수요 예배는 제일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네, 근데 우리는 수요일 날 우리 멤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그래가지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도 몇 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옛날에 구약에서 있었을 때 그러한 번제를 드리고 막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추수감사와 같이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어느 한 날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쩌면은 이 구약에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굉장한 파워. 예물은 뭡니까? 물질은 물질은요 나의 시간입니다. 물질은 뭡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물질, 나의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다에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내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생명다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내가 드리는 것 나의 시간, 시간이 드려야 물질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서 생명을 드려가지고 온 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제단 가운데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올리면은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네. 그렇게 되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단 가운데에 불을 피워서 이렇게 계속해 용광로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 속에 쇠가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녹는 거예요. 어떠한 쇠가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꺼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광로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쇠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매일같이 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마다 거기 뭐냐면은 제물을 놓고 그것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무슨 소원이 들어왔든지 무슨 문제가 들어왔든지 다 성령의 불이 막 그걸 탁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계속 하나님께 뭐든지 그렇게 다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함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게 다 녹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그 안에 쇳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녹으면 그게 다 못 쓰게 되고 쇠기둥이 된다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문제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불이 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것이 내 안에서 굳어가지고 근심 걱정이 굳어서 내가 무엇이 되면 근심 걱정 기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제단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리고 제단 등불 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인데 이 성령 피뉴마는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 성령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상을 겸하여서 영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겸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뭐라면 교회를 향해서 계시를 줍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그럽니다. 예언한다고 하면 멸시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언하는데 멸시한다고 하시는 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 있는 지식 굉장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신앙 굉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다 베드로가요 훈수 한 번 더 둡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언을 갖다 몇 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언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야 돼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인가? 예수님은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도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예언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구절만 따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들이 많은 예언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 보니까 예, 마태복음 23절 13절 14절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계시록의 마지막 두 증인만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종들, 기도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 천국 복음을 전 세계 오장도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돼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렇죠? 예수님 닮기 원하니까 그냥 아 자상한 거 이것만 생각해. 자상하게 이런 거. 여러분 어쩔 땐 예수님은요 자상하지 않으셨어요. 뭐 유대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상한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아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 우리 베드로 성도님에게 예, 베드로 사도죠. 아 예수님이 계셔서 뭐라하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가 넘어갔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시험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냐면 베드로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만한 분량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래도 베드로도요 시험 안 들고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사도가 돼가지고 결국엔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상하지만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핍박이 있을 때 그냥 달게만 받지 않으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모든 다 참아야 되고 누가 돌려도 참고 뭐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거 내가 참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참는 것도 겁쟁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아멘. 진리 가운데 머물러서 선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 원한다 그러면 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목사님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님 모두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보니까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믿음, 예언, 방언, 통변, 그 다음에 영분별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뭐 섬기 뭐뭐뭐 해가지고 서른 몇 가지가 있다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목사님들의 전유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의 것이야 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능력이 직분은 아니에요. 능력이 뭐냐면 능력이 직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직분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순종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이 질서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 받았으면 그만큼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면 뭐 해야 돼? 값을 해라. 또 뭐가 돼? 형이면은 형 노릇을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면 목사님 노릇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 가운데는 예언이 많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은 방언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방언하지 못해도 예언의 은사는 주어질 수 있어요. 아멘. 방언해야 예언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갖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해야만 예언을 한다 이렇게 뭐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 마냥 그렇게 극단적 방언주의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예언은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는 옛날에 구약에 방언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거 예언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방언 못해도 예언하는 사람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방언 못해도 와요. 그러나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근데 기뻐지면 기뻐지도록 예언할 수 있는 거 방언 모든 자들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방언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방언의 속에는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통해서 가끔 예언을 했습니다. 방언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되면 언제부터 예언 사역을 잘 안 했는데 대신에 선포 사역을 합니다. 선포 사역을 해가지고 선포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건데 그것이 거의 예언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따로 예언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이 다 말해줘요. 이것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건데 이건 다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불로서 역사해 주시니까 바람으로 역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저의 또 제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종이와 볼펜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와 볼펜을 준비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더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지금 일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것에 좀 더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가져오는 그래서 1번 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적을 때요 그냥 성령께서 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냥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몰라도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걸 압니다. 그냥 그 순간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그래서 1번은 그냥 그렇고 2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3번도 역사하십니다. 그냥 가고 4번 들어갑니다. 5번 여기 가고 6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7번에서 이렇게 가서 종합해 보면은 가장 큰 것은 6번이고 2번 3번은 역사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 사업을 내가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원합니까? 그러면 1번 써보고 2번 써보고 3번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가장 좋은 것까지 성령이 확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도 답도 없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 썼어요. 1번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별 응답이 없어요. 2번 그러면 이렇게 할까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다음에 3번 하니까 3번에 성령이 확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3번을 선택해가지고 일을 진행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성도님들이 그간에 묵었던 거 내가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체증을 싹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있으면요.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그게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게 3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내 갈 길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세 분 정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예언의 기능이 있고 저에게도 그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불의 사역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언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게 다 잘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을 갖다가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저기를 합니다. 야 그게 뭐랄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에요. 저 서로 간에 맞장구 쳐가지고 좋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 이러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그게. 근데
아니나 달라요. 그게 더 진전되지 않고 그냥 1단계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부분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냐면 그거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니다 달래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 있는 부분들까지만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뭐냐면 예언적 기능을, 그 퓨뉴마라고 해서 예언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구할 때 어떤 역사를,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이 있냐면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때 숨을 내쉬는 것 같이 우리의 성령이 훅 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성령의 불이 용광로같이 전이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모든 성령이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 기능을 통해서 갓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적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안에는 이러한 뜻이 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함으로 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